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12월 7일 10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고급 아파트 9층에 거주하는 린 씨는 창밖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 창밖에 있는 테라스를 내다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린 씨는 아마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과자 만드는 거에 다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소음이 한 젊은 여성이 6층 옥상의 콘크리트에 추락하여 난 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바로 숨지게 됐는데 붉은 액체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린 씨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더욱이도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5시간이 지나도록 알몸으로 조용히 누워있다가 결국 아파트의 청소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면적이 243제곱킬로미터가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였습니다. 이 매력적인 국제 대도시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혼란한 연예계 그리고 부자들의 파격적인 취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6층 테라스에서 숨진 소녀를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숨진 여성의 신원이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8살의 모델 이바나였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21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파트는 미국 부자 알렉스 존슨과 그의 아내 루나가 소유한 곳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이바나를 만난 사람이었는데 사고 발생할 때 세 사람은 같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이바나는 생전에 밀수품을 복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부자 부부, 젊은 모델, 밀수품, 알몸, 추락 사건 등 눈길을 끄는 키워드로 사건은 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12월 7일 세 사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이야기는 우선 모델 이바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바나는 199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버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람이었습니다. 이바나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중고차 사업을 하는 부모가 너무 바빠 그녀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바나는 어릴 때부터 쿠알라룸푸르 북부 교회에 있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녀가 13살이 되고서야 네덜란드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바나는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들어서자 이바나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부모는 할 수 없이 그녀를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된 이바나는 스스로 네덜란드로 돌아가 결국 그녀는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를 오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비행생활을 즐겨하며 본인을 근의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이바나는 친구들에게 항상 삶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그녀는 운명이 본인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력하여 네덜란드의 생활에 적응하고 심지어 벨기에에서 온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바나는 부모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16살 때부터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척들은 이바나의 성격이 아주 완고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옷차림부터 화장까지 전부 유럽인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바나는 점차 아름다워졌는데 유럽인의 큰 키와 입체적인 얼굴 특징을 지녔고 또 동양인의 신비롭고 고전적인 아름다움도 겸비하였습니다. 2015년 키가 181cm인 16살의 이바나는 벨기에에서 톱모델 대회에 도전하였습니다. 예상외로 처음 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쉽게 올라가 모델 대회 본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벨기에에서 슈퍼모델이 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바나의 SNS 팔로워도 수십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모델 활동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게 된 이바나는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와 헤어지자고 하여 이바나는 말레이시아로 가 여행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로 돌아간 이바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며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명 시절에 그녀는 모델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녀와 같이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유명 에이전트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고 또 그녀를 연예인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렉스 존슨과 그의 아내 루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존슨은 44세였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거주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또 비트코인 거래자이기도 하며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31세의 아내 로나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교육훈련 전문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에 결혼하여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존슨 부부는 현지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겉보기엔 행복한 커플이고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을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슨은 이바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젊은 모델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모임 내내 그의 눈은 이바나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이바나를 지목하고 있었는데 바로 존슨의 아내 루나였습니다. 알고 보니 루나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사실 존슨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성적 취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가 비슷하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존슨은 아내를 이해한다며 루나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그도 종종 아름다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함께 즐겼습니다. 이번에 부부는 18살 모델에 동시에 빠지게 되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같이 즐기려고 하였습니다. 루나는 경찰에게 이바나가 그녀에게 다가와 같이 춤추자고 한 거며 두 사람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바나가 매우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라며 이바나는 그녀를 바라볼 때 본인이 이바나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언론에 세 사람이 공통점이 많아 서로의 연락처를 남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채팅그룹을 만들어 세 사람이 어떻게 즐길지 계획하여 결국 12월 4일에 세 사람은 이틀 후 부부의 아파트에서 성인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바나는 모델 퍼포먼스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그녀의 매니저는 행사 때 이바나가 별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행사가 끝날 무렵 루나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녀가 불법 약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행사의 파티에 여러 유명인이 초대받았었는데 존슨과 루나도 초대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파티에서 이바나와 즐겁게 지내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클럽 넘버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존슨 부부는 그곳의 방 한 칸을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은 경찰에게 그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 22분에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클럽의 CCTV를 확인해보면 존슨은 이바나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동안 두 사람은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루나는 살짝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두 사람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CCTV 속 몇 사람은 클럽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분 후인 오전 5시 44분에 존슨 부부가 임대한 아파트의 CCTV 영상 속 이바나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존슨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루나는 그 당시 6살 딸이 이미 잠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바나와 소파에 앉아 탄산수를 마셨는데 이바나는 새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여성친구의 집에 있다고 괜찮다고 하며 루나와 찍은 셀카 사진을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의 시간은 오전 7시 24분이었습니다. 이바나의 새 남자친구는 그때 여자친구의 표정이 매우 이상하고 심지어 약간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루나는 그때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딸에게 먹인 후 그녀가 딸을 학교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8시 15분경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 남편 존슨과 이바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존슨은 잠들었고 이바나는 깨어있어 루나는 이바나의 앞으로 다가가 본인이 이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바나는 음악을 틀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은 다른 침실로 들어가 관계를 나눴습니다. 루나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은 후 아주 피곤하여 아침 10시쯤에 남편의 침실로 돌아가 바로 잠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루나와 이바나의 마지막 접촉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쯤에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이바나의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을 봤는데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루나는 이바나가 일 때문에 떠난 줄 알고 다시 침실로 돌아가 오후 5시까지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경찰의 노크 소리에 깨어나게 됐는데 이바나가 알몸으로 6층 옥상 테라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슨과 루나는 바로 경찰서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그들에게 불법 마약 사용과 이민 정책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주간의 수사 끝에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검사 결과에 밀수품을 복용한 적이 없고 또 두 사람의 비자도 합법적이어서 석방되었다고 매체에 진술하였습니다.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이바나의 몸에는 알코올 외에 대량의 밀수품 잔류물과 매우 높은 수준의 암페타민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존슨의 아파트 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1m도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는 이바나가 사고로 숨지게 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바나의 부모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부모에게 이바나가 존슨 부부와 함께 있을 때 밀수품을 과다 복용하여 무아지경에 빠져 결국 건물에서 추락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바나의 가족들은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더욱 정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민중에게 공개하였는데 여전히 단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바나의 가족은 이에 불만하여 대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바나가 알몸이고 또 몸에 멍든 곳이 여러 개가 있었으며 그녀의 손톱에서도 존슨 부부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된 증거는 경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이바나의 아버지가 딸의 참사가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믿어 퇴직한 경찰에게 부탁하고 전에 딸의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에게 요청하여 딸에 대해 다시 부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바나의 부검 결과에 사건은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의학자는 이바나가 숨지기 전에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는 그녀가 추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부검 결과로 이바나는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숨지게 된 가능성이 컸습니다.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바나의 상처가 타인에 구타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바나 가족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바나가 실수로 추락했다는 판결을 취소하고 억만장자 존슨과 루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들의 이바나를 고의로 살해한 거로 재판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바나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어 일부 사람들은 존슨 부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부부는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바로 마이애미로 이주하였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는 마이애미의 한 거리에서 존슨 부부의 근황을 취재하였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한 루나는 그가 경찰이 아니라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명함을 교환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카메라를 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바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람들이 SNS를 통해 부부를 협박하고 모욕했다고 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이 딸의 학교로 전화를 하여 본인이 유모라며 6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루나는 기자들에게 자신과 남편이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바나를 만났는데 이바나와 바로 친해지게 되어 며칠 만에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과 남편이 전부 이바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걸 승인하였습니다. 루나는 그들 부부가 개방결혼으로 혼인생활에서 서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나누는 거에 대해 즐겁다며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생활 방식일 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 부부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바나가 단지 18살의 어린아이인데
30, 40대의 성인이 자신들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린아이의 무지함을 이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돈으로 업계에 막 입문한 모델을 유혹한 거고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일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돈을 옹호하는 이 시대에 부자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금전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함부로 조종하며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연예계에서 여성이 스폰받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바나도 바로 스폰받은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하였는데 존슨과 루나 부부는 아마 법정에 서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초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나 존슨의 회사도 이미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고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바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바나와 비슷한 비극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상한 취미가 많은데 그렇다 해도 그냥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